병락골을 빠져나온 전투기는 서서히 활주로를 향해 이동합니다. 잠시 뒤 활주로를 질주하는 걸 싶더니 마침내 푸른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. 첫 지연비행에 나선 한국형 전투기 KF-21 CJ-1호기가 처음 이륙하는 모습입니다. 마하 1.8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지만 첫 비행임을 감안해 시속 400km 속도로 낮은 고도로 날아가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랜딩 기어도 접지 않은 상태로 비행했습니다. 총 비행시간은 33분.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첫 시험비행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. 주어진 기간 내에 성능을 만족하는 비행기의 개발의 첫 비행을 성공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,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21년 만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. 현재 자국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, 러시아, 일본 등 7개국뿐입니다. 항공기술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. KF-21이 실제 우리의 영공포에 나서는 건 오는 2026년부터 32년까지 총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.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. 무려 2천여 차례 추가 시험 비행을 통해 전투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고,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8천여억 원의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